원, 투, 쓰리, 포. 그 사람의 헤어지지 마. You're my chemical high boy. 굉장히 어려운 초대를 했습니다. 네네. 저도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어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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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뮤지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선창하는 거는 다 돌아감사나요? 아니면 네, 돌아감사입니다. 아, 돌아감사. 하루에 한 명씩 나이신 대로 돌아감사. 아, 그래요? 만약에 까먹으면은 야, 나 어저께 안 했는데 왜 넘어가? 뭐 이렇게 싸울 수도 있나요? 서운해지거나 뭐 이렇게? 만약에 까먹으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아. 아, 이거 좀 민감하구나. 네. 물이 있구나 또. 이거 앞에 선창하는 거 좀 약간 민감해요? 아니요. 민감하진 않은데. 민감하진 않은데.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고. 네. 아, 그래. 아, 나 같으면 나 굉장히 이런 거 성격이 되게 민감해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꼭 짚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분은 서운해서가 아니라 짜여진 거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셔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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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TI가. INTJ도 있고, 아. INTP도 있고, INFP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시구나. 각자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INFP입니다. 근데 저도 MFP에서 MFP. 왔다 갔다 거든요. 어? 나 EFP! 어? 나 EFP예요. 어? INFP. 어. INFP? 네. 굉장히 감성적이고 네. 그 말 좀 잘 못하는 좀 우물쭈물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INFP의 비율이 제일 많대요. 오. 저도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럼 두 분이 MBTI가 똑같으면 대화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다. 네. 그 혜린 씨는? 아, 저는 ISTP. 어? 저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와! 대박! ISTP. 어쩐지 혜린 씨 볼 때마다 그 눈빛과 어떤 뭐랄까요? 열정적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있는 무기력함. 뭐 이런 것들이 ISTP? 그게 좀 약간 무기력한 게 있어요? 무기력하다기보다는 어떤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민지 씨는? 저는 ESTJ예요. ESTJ. 여기랑 완전 반대. 나랑 반대? 완전 반대네. 네. 아, 성격이 뭐예요? ESTJ는? 약간 좀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계획적인 편. 여기는 이제 F그룹, 여기는 T그룹이고 네. 다니엘 씨는? 저는 ENFP요. ENFP, 네. 어, FP. 네. 아, 좀 활달하고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여기랑 이제 하나만 다른 거죠, 두 네. 분이랑. 약간 감성적으로 느끼긴 느끼는데 그걸 표현할 때 여긴 좀 밖으로 표현하고 여기는 마음속으로 어, 약간 그러니까 아. 속으로 쌓는 스타일. 네. 여기는 이제 좀 친화력이 되게 좋으시고 어떻게 피곤한 그래. 스타일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아, 죄송합니다. 정신 못 차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 정신 못 차려요? 아니 그 내 얘기한 거예요. 내 얘기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네. 아니 원래 속으로 말 안 하면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아 답답할 수 있잖아. 어, 미안해요. 인터넷 방송 이런 거 처음이시죠? 네. 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침착맨 채널? 저는 네.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나온다고 우리가 알게 돼서 아니야. 제가 찾아봤거든요. 아, 아 준비성이 좀 있구나. 아. 여기는 안 찾아봤는데. 아, 나 찾아봤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아는 단어들이 나와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 킹받네 통해서 알았어요. 아. 제가 그거를 어디서 듣고 킹받네 이렇게 썼는데 민지 너 그거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고 있어? 민지 언니가 혜인아 말을 할 때 그 출처를 알고 써야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내가 언제 아 그렇게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했는데 이제 아 근데 그거 확실히 중요해. 괜히 또 출처 모르고 막 별뜻 없이 썼다가 괜히 또 말 나올 수 있거든. 아 차차 네. 제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어? 어. 뭐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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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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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나도 지금 처음 보는데 저 오늘 카운트다운 라이브 할 때 다 입었어요. 저 약간 입었어. 진짜요? 반대로! 몇 시간 후! 아! 입을 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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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커버나 뭐 이런 거에 토끼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토끼 티랑 제 가방에 토끼 액세서리도 달고 왔어요. 이게 뭔가 선물을 드리자니 이미 막 많은 어떤 선물들도 받으실 테고 제가 뭐 드린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뭐랄까요 성의를 보여주고자 입고 왔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거 입으시죠? 와 진짜 똑같아. 아 이거 입으셨었구나. 네 저희 다 다섯 명 다. 한 1시간 전에 입고 있었는데 오, 대박. 오늘 6시에 나왔죠 뮤직비디오. 네. 네. 신곡이. 네. 그거 한번 같이 보죠. 보시죠. 네, 보고 가죠. 네. 그럼 다음 분 얘기 들어볼까요? 아 한희 씨. 네. 처음에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었어요. 어, 이 패션은 혹시 진짜 그리고 입으신 그 패션인가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 피팅했는데 하지만 겨우 그 답을 찾았어요. 화려한 이면 저만 사실 왜냐면 상하이만 보면 모르겠는데 저는 신발까지 그거를 맞추신 거 보니까 그건가 봐요. 저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부르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갈 거예요.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고 당신을 위해 말하고 당신을 위해 노래할 아, 거예요. 당신이 제게 원하는 것을 신뢰하셔야 한다고. 제 머릿속은 항상 이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실이라는 얘기야? 네, 그렇습니다. 아 방금 그 스마트폰 안의 세상을 제가 이해하고 있었어요. 보여준 거구나. 네. 어, 전주가 시작되죠? 이 노래는 It's about you, baby. 오, 예쁘다. Only you. 그치, 그치.
이제 나오죠. 아니 우리는 뉴진스라니까. 뉴진스입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각자 병실로 돌아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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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림이 나오죠. 오. 아. 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보죠 이제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주인공. 짜잔. 어 지금 제가 보는 거 똑같이 감사합니다. 지금 그림. 안 돌아. 돌려주세요 고개. 아, 이렇게. 이렇게 짧아? 엄청 짧게 느껴지네. 어, 원래 진짜 재밌는 영화는 30분 정도 되죠. 3시간 되니까. 와, 이제 끝났네. 진짜 영화같이 이렇게 너무 귀여워. 곰이 춤을 춰요. 아, 그러네? 요거 그 춤인가? 가자. 어, 재밌다. 아, 잘 봤습니다. 아까 뭐 비하인드 뭐 말씀하실 게 있다고. 반응을 약간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그 어텐션 뮤직비디오에 연결되는 구간이 있는데 예. 그거를 그때 미리 찍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예. 다시 찍었습니다. 그 아~ 파트를 연결되는데 아~ 근데 저 너무 신기한 게 그때랑 아직도 얼굴이 너무 똑같은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그 부분을 다시 찍었다고요? 연결을 네. 시키려고? 아, 재촬영을 했는데도 네. 얼굴이 완전 똑같았다.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그 디토 뮤직비디오에도 OMG 안무가 섞여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아, 맞아요. 디토 뮤직비디오가 약간 OMG 뮤직비디오를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 근데 거기 뮤직비디오에 제가 나왔어요. 여기 네. 계신 분이 네. 지금 요 각도로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그때 계셨어요? 이게 네. 찍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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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그때 계셨어. 뭐 나눈 얘기라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어, 생일 축하. 맞아요. 맞아요. 네. 케이크. 아, 그걸 또 기억하시네요. 맞아요. 사실 생일 축하를 뉴진스가 해줬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생각보다 또 말을 안 하고 다녔네요. 제가 또 동네방네 또 소문 내야 될 일인데. 그러게 자랑을 하나도 안 하셨네. 어, 자랑을 너무 안 했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다니엘 씨 아까 나오니까 굉장히 민망해하시는 게 좀 있었는데. 제가 느낀 게 맞았나요? 네, 네 아니에요. 제가 뭐야? 제가 거기에서 그 왕자 역할로 하는 장면들이 네. 꽤 있거든요. 제가 약간 혜인이의 왕자님으로 나오는데 뭔가 이 자리에서 보는 게 아, 다 같이 보니까 본인의 연기를 여기서 뭔가 어쨌든 거기서 왕자님이니까 약간 그 멋있는 척을 살짝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딱 지켜주는 느낌에. 시켜주. 저도 네, 그 당시에는 엄청 뭔가 연기 한 건데 근데 그거를 다 같이 뭔가 단체에서 봤을 때 아직은 초반이니까 민망하고. 저는 살짝 어색한데 근데 저는 되게 이게 멋있어요. 오토바이 타는 것도 그 씬 자체가, 씬 자체가 되게 멋있어요. 뭐 춤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맞아요. 아까 저희 그 닭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네. 오 마이 갓. 어텐션 때도 있었고 포인트 안무가 하이포이 때도 있었고 뭐 다 포인트 안무가 다 있잖아요. 이번에는 뭐예요? 포인트 안무가? 아까 딱 집 저거요? 네. 아 요거 맞아요? 요거가 포인트 안무 확 들어오더만 느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데 요거를 한번 저희가 배워볼까요? 그 쉬운 버전이랑 좀 어려운 버전이 있는데 어려운 걸로 배워야 돼요. 아마 어려운 버전 한번 두 개 다 저요? 네. 어려운 것도 근데 극강의 어려움이 있잖아. 아, 그거 왜지? 그 사실 이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스텝이랑 같이 아, 우리는 스텝 좋아해요. 도전하시겠어요? 우리는 스텝을 좋아해서 진짜 어려운데 네, 한번 저희가 배워볼까요? 1절이 더 어려운데 1절이 아, 근데 굉장히 대화가 뭐 잡담하듯이 된다, 잘 된다 그죠?
웃음소리가 너무 재밌으셨어요. 아 제가 이 웃음이 있어요. 오리 소리가 나요. 맞아요. 동물 소리랑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아요. 준비하잖아 지금! 두분 준비하잖아! 아니 준비하잖아! 여기도 물어보셨어요. 지금, 네. 지금 서서 계속 준비하시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보여주세요. 미안합니다. 어떻게 느리게 보여드렸네. 5, 6, 7 엄마, 엄마가 변상했었나? I was really 골반 반대. 엄마, 엄마가 변상뿐이야. Asking all the time about what I should do. 여기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아, 네. 느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느리게. 대박. 엉덩이 그 약간 삼 약간 다이아몬드로 있어서 네네. 그 꼭지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찍고예요.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팔꿈치를 약간 이렇게 앞으로 민다고 생각해요. 거의 발도 차고하던데? 네, 물렁한 느낌. 의의가 있다, 의의가 있다. 느낌으로. 이렇게 물렁한 느낌? 그냥 요런 느낌. 와, 잘한다. 너무 물렁한데? 사실 춤은 삐리 정도라서. 그러니까 자기 느낌이 중요한 네. 춤이라서. 그래서 하이포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하이포이요? 오, 맞아요. 아, 저 하이포이도 한번 보자, 하이포이! 야! 우리도 한번 보여줘. 아, 네. 보시고 어땠어요? 솔직히 무슨 느낌이었어요? 아 너무 좋았는데. 왜냐면 저희 제가 그때 제 채널에서 그걸 컨텐츠를 한 건데 네. 40분인가 배우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기 급급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린 거예요. 난 볼 거라는 생각을 이만큼도 안 한 거야. 아 뭐 해야지. 진짜로. 아 그때 정신이 없어. 그때는 뭐 이게 뭐 어디까지 퍼져가겠어 이랬는데 하나 뭐 보여드릴까 한번. 이거 한 20번 넘게 했죠, 밖에서. 20번이요? 어. 200번 했어요. 엄청 들었어, 영상. 어, 이거 한번 봅시다. 야, 축제 이거를... 때도 하고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잘하실 수도 있었죠. 원, 투, 쓰리, 포. 그 사람, 예, 주저리, 포. You're my chemical high five. 내 친한 말들을 눈 뜨면 있는 거. 여기까지 제가 썼어요. 이렇게 로봇도 있는데 하나 배워가지고 잘 써먹으면 되니까 아우,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돼요. 작년에 이 기술로 살았어요. 기술 하나 배우니까 이게 하잖아. 맞아요. 오늘 OMG 배우신 거 아 근데 디토 어. 잘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디토도 한번 할까? 디토 이거 몰라요? 바로 하셔. 너무 잘 써. 디토 한번 배워보세요. 아 디토도 한번. 댄스 클래스. 디토도 한번 봐. 니들 디토. 언니도 같이 나와요. 그래. 근데 이거 같이 레슨 많이 아 이거는 여기서 골반을 골반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네 같이. 아 같이. 아 내가 이게 하면 아 센터 아니 두 분이 센터 아 괜찮아요 이 그림 너무 어색해 뭔가 사인 네. 좀 그림 같다 이거를 이렇게 딱 뽑고 빻고 다음에 이거를 안으로 셋넷 반대 둘셋넷 하고 돌고 짠 쿵 하고 약간 스텝하면서 네번 하시면 네 지금 정지하셨어 우와 하고 라타타타 울린 심장 아 여기부터 알아
이렇게 이렇게. 오! 네. 맞아. 우와! 우와! 진짜 이거 아시는데요? 이게 이게 오 잘하는데? 어색한데? 잘하는데?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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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보여 이게 어떻게 잘하는데? 아 배웠습니다. 그래 많이 배웠습니다. 아, 배웠습니다. 자 뭐 숙소 얘기를 한번 넘어가볼까요? 네, 네. 숙소 생활 하시죠 지금? 네. 네. 장이 있어요? 뭔가 그 숙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내부실장 관리하고 좀 어디가 안 치워졌다 이러면 딱 얘기하고. 그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들 비슷해서. 네. 재밌어요? 같이 이렇게 지내면? 네. 네. 진짜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어요. 특히 쉬는 날 재밌는데 이제 약간 스케줄 많을 때는 얘기를 많이 하진 못하는 상황인데도 거실에 모여서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아, 그래요. 뭐 하세요 보통 숙소에서? 예를 들면 내일 스케줄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다이어리 쓰고. 다이어리 닦고? 네. 닦고. 밥도 하고 영상 올라오면 다 같이 보기도 하고. 아 그것도 모니터링 같이 하고. 네. 되게 재밌. 책 같은 것도 책도 읽어요? 네. 네. 영화도 같이 보고 저녁은 꼭 같이 먹는 같이. 것 같아요. 먹는 네. 거는 그러면은 배달을 시키던지 아니면 뭐 네. 직접 하신 직접 할 때도 얼마 전에 다 같이 소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맞아요. 한희 씨가 음식 잘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셨지? 유자랄이라서 그래요. 와 한희 씨 잘해요. 유자랄 맞아요. 잘해요. 어떻게 진짜 잘한다. 한이가 닭국수를 진짜 잘 만들어.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닭국수. 멤버들한테 대접을 많이 하나 봐요. 솔직히 그 국수 같은 거는 많이 안 했어요. 한 번밖에 안 하고 여행 가는 콘텐츠에서 거기도 다시 한 번 했는데 계속 다시 하라고 해요. 아 맛있어서 계속 만들어줘. 해달라고. 네. 계속 언급하고. 어디 놀러 갔을 때만 해주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영화 같은 거 이제 같이 보고 하면은 토론회도 열립니까? 자연스럽게? 아 저는 하고 싶긴 해요.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토론파. 토론 she likes debate. 토론을 또 좋아. 이게 막 이렇게 감상 IST, ISTP도. 저는 근데 원래 약간 별것도 아닌 일을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걸 되게 즐기는 편이거든요. 아 그런 팀들이 재밌어요. 같이 있으면은 얘기하기 좋아하고. 근데 그래서 이게 억울한 게 저희끼리 재밌는데 그걸 표출이 안 할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저희끼리 막 깔깔대고 낄낄대면서 웃는데 이게 그게 그러니까. 거기 숙소에서 주제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재밌는데 밖에 나와서 뭘 이렇게 억지로 뭘 이렇게 딱 보여줘야지 하면 또 그게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K 학생 특이야. K 학생들 자기들끼리는 되게 재밌거든. 근데 막 설명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 사실. 그죠? 뭔가 짜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아니 근데 K 학생 특이라기보다는 K 그냥 그, 맞아요. 나도 좀 그래. 우리끼리 막 신나가지고 하는데 또 막 설명하려면 또 애매한 게 있어요. 어린 멤버가 있고, 그러니까 뭐 혜인 씨가 막내시고, 그 다음이 혜린 씨, 다니엘 씨 이렇게 두 분 동갑이시고 이렇게 네. 가잖아요. 존댓말 하시죠? 네. 그러니까 언니한테. 네. 아. 네. 이게 그러니까 밑에서 못 놓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아니요. 좀 민감한 질문이에요. 이게 아, 내가 좋아하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은 괜찮아요. 몇 번 상황에서 우리가 동갑인 그런 상황이었어야 됐는데 그 상황이 되면 때도 많고. 맞아요. 근데 그 상황만 되면 반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반말 해야 왜요? 계속 말해. 왜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 불편해. 반말이 안 나와. 아니 반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운데 근데 또 일상생활하면서 가끔씩 영어 쓸 때는 존댓말이 영어가 없잖아요. 또 이렇게 되시니까 맞아요. 뭐. 그래서 영어 쓰다가 한국어를 쓰게 되면 가끔씩 언니를 안 붙일 때 되게 자연스럽게 아 그거 하드랑 민지가 먹을 거래. 그렇게 얼굴에 하고 나중에 약간 나중에 언니 반말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게 있는데 하이보이 초반에 인트로 때 이제 두 분이 대화하잖아요. 네. 그때는 반말로 해요? 아니면 입모양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혜린이는 말을 잘 안 하고. 아 근데 평소 말하는 것처럼. 그냥 평소 네.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존댓말로 그 그때도. 네, 존댓말. 언니 관객들이 많네요. 아니 그런 것도 말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진짜? 근데 언제 대학 언니 끝나고 떡볶이 먹어야 하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런 것도 오디오 들어가서 하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언니 들어갔었어요 한 번. 뭐라고 들어갔어요? 그때 언니 아이스크림 아 맞다.
그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였나? 그 말한 게 오디오에 들어가가지고 아. 팬들이 들으셨어요. 아. 그 약간 입모양을 보고 있죠. 입모양이 있었네.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아이스크림. 아니 그게 제가 혜린이가 그게 뭐라고 얘기해서 제가 아이스크림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아, 그만 그 와중에도 이제 못 알아들어서 다시 얘기한 건데 그걸 캐치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화가 진정성이 있다는 거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넘어갈 수 있는데. 진짜 대화를 한 거거든. 자 혜린아 잘 들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되물은 것도 굉장히 대화를 한 거야. 진짜로 해서 상투적으로 그냥 아무 말이나 했으면 그렇죠. 뭐라고 하든 뭐 상관없잖아. 매 무대마다 어쨌든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셨구나. 말은 놓을 생각이 아직은 없다는 거죠? 놓을 것 같아. 혜린이 네. 언니가 아, 저한테 존댓말을 쓰는데 어? 어? 왜요? 왜요? 아니, 어려워요?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언니가 가끔 반말을 쓰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왜 혜린 씨는 혜린 씨한테 존댓말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언니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근데 조절 안 될 때 약간 실수할까 봐 일부러 약간 뭔가 언니 성격상 되게 캄하고 뭔가 되게 캄하고 다운한 네, 캄다운 거리네요. 침착 소녀라서 캄다운 거리구나. 약간 존댓말을 하면서 저한테도 되게 예의를 지켜주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죠.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그 제 동갑이 없었었다 보니까 그 반말을 쓸 일이 없어서 아. 존댓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익숙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쓰다. 혜인아, 혜인 씨 이거 먹었으면 치워야죠. 혜인 씨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혜린이는 약간 그렇게 말 안 하고 이거 혜인이가 먹은 거예요? 아, 약간 그럼 혜인이가 아, 이렇게 뭐 하신 말씀 있어요? 똑같은 말 하고 싶었어요. 아, 똑같은 말을. 네, 딱 이거 맞아요. 저 그 중간에 요청 하나만 예. 어렵지 않다면 드려도 될까요? 예. 민지 씨한테. 예. 강혜린 이상하다 한 마디만 해주시면. 네, 왜? 그거. 그거 모르시는구나. 밈이 있어? 아 엄청난 밈이에요. 이것도 아세요? 그게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각자 미션이 있어가지고 네. 멤버들한테 그 말을 들어야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혜린이가 갑자기 이제 촬영 끝나갈 때쯤에 차에서 나 웃기지 않았어요? 와 진짜 당하신다. 나 좀 웃기지 않아요? 나 웃기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오늘 좀 웃기지 않아요? 갑자기 이러길래 이제 저는 약간 미션 성공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잠깐 고민하다가 강현은 이상하다. 그래서 저 표정과 저 짤이 여기저기 다 붙어가지고 뉴진스 짤만 보면 저게 껴있어요. 앞뒤 자르고. 네. 실제로 좀 이상하세요? 그건 아니긴 한데. 네. 되게 독특할 것 같은데 성격도. 엉뚱해요. 엉뚱합니다. 그치? 혼자만의 웃음 포인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또 네. 그게 되게 갑자기 터질 때도 있고요. 터지고 못 멈출 때도 많고. 혼자. 촬영하는데 혼자 막 옆에서 웃고 있고. 그리고 막 어떨 땐 혼자 우참하고. 우참하고. 언제는 막. 막 저러고. 그때 이제 민지 씨가 옆에서 강혜린 이상하다라고. 맞아. 이상하다. 그만하자. 근데 그게 터지는 포인트가 되게 특이해요. 저도 그런 얘기 듣거든요. 저 INTP였어요. 원래? INTP였는데 ISTP. 근데 아마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혼자 지 혼자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지 혼자 즐겁고 지 혼자 상황 끝나고 침착맨 더하기 주우재가 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침착하네. 아까도 부스 혼자 들어와서 침착맨님 여기 있는 거 보고 이거 보고 혼자 볼게요. 언니 저거 봤어요? 뭐 이랬는데 처음에 꽂혔어. 침착맨이에요? 이래서 침착맨이 자기 보고 침착맨님을 써 입고 다닌다고. 약간 혼자 살짝 너무 잘 맞는 엉뚱한 세상이 좀 되게 심심하진 않겠어요. 네. 혼자 있어도 네. 여기 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또 있는데요. 숙소에서 제일 뭐뭐한 멤버는 하면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선택 상의하지 않고 한번 뭐 해볼까요? 네. 숙소에서 가장 깔끔한 멤버는 하나 둘 셋.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찍어야 돼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참한 거요? 그 한 명을 고를 수 없는. 그냥 그럴 때는 잘 모르겠으면 아무나 찍을까요? 그냥 땡기는 쪽으로 가면 네. 된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숙소에서 가장 깔끔한 멤버는 하나 둘 셋. 다니엘 두 표. 하니 씨가 민지 씨, 민지 씨가 하니 씨.
왜? 둘은 뭐 짰나요? 둘은 들어오기 전에 두 표 나왔냐? 거의 두 표 2인데? 아 그러면 두 표 두 표 민지 두 표, 다니엘 두 표 이렇게 두 분 놀랍게도 두 분은 한 표도 없네 막내들. 아 막내들. 아니 근데 다 노력합니다. 다 깔끔한데 네. 특출나게 그 중에서 두 분이 또 깔끔하신가 보네요. 깔끔. 요거 한번 물어봐 주시죠. 뭐 요거나. 예, 요거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숙소에서 가장 부지런한 멤버는 누구일까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나서 멤버들을 깨운다든지. 아니면 씻는 것도 퇴근하고 나서 바로 이제 씻고 그치,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먹고 나서 바로 치운다든지 뭐 이런 있는 거니까 예. 자, 하나 둘 셋 오 또 제가 민지 씨가 아, 본인이 찍었어 본인이 본인을 찍었다 애지간히 부지런한 거야 나도 아는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들은 많이 들어서 민지 씨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한 거죠 혹시 가만히 못 있어요? 뭐라도 해야 돼요?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있거든? 일을 만들어서 집에서 막 수다 떠는데 방을 자꾸 쓸어 이렇게 손을 계속 먼지라도 쓰는 사람 책상 닦고 막 자꾸 막 손을 가만 못 냅둬 약간 에너지가 그래도 있는 편인가 보다 인팁이나 인팁 같은 우리 강일인 씨는 집에 가면 바로 눕죠? 그럴 때가 있긴 해요 그죠? 소름 돋아 소름 돋나 봐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아니 바닥에 그냥 그러니까 바닥이나 이런 데 말고 너무 힘들 이렇게 기댄다든지 이런 거 좋아하실 거고 되게 어디 기대 있는 거 좋아해. 아, 그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럴 거예요. 휴민 고양이. 아, 이게 뭐. 아니. 그런 별일 아니에요. 상이. 상이. 오 마이 갓. 아니야, 들킬게. 죄송합니다. 아니. 자, 그럼 다음 질문 바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민지 씨가 좀 약간 대무실장 포스가 있어요. 민지 씨가 뭔가 분위기를 그래도 민지 씨 같은 사람이 있어야 숙소가 돌아가요. 숙소장. 보면서 좀 더 깔끔해지고 그런 게 있죠. 숙소장 맞는 것 같아요? 숙소장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숙소장. 뭐라고 해야 돼? 캡틴? 대장? 캡틴. 대장? 캡틴 아메리카? 캡틴 하우스. 대장. 캡틴. 근데 우리가 서로끼리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끼리 많이 배워가는 거 서로. 네. 맞아요. 근데 민지 언니한테 많이 배워. 한 명한테 막 이렇게 몰려있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주관. 가끔 약간 한이한테 배우기도 하고. 한이 씨한테도 좀 배우고. 아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인터뷰하거나 이럴 때 멤버분들이 말이 약간 막히거나 이러면 민지 씨를 이렇게 딱 보더라고요. 다 정리해. 근데 말을 그죠? 되게 잘해. 말을 정리를 잘해. 보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따질 거 있으면 대신 따지고 그래. 슈퍼 가서. 거슬림도 잘못됐는데요. 가서 이런 거 말해야지. 데리고 가서. 민지 언니가 제가 그 병원에 혼자 가게 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점점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제가 왔는데 엄마랑 보통 같이 가니까 제 증상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진료를 보고 왔다는데 약을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혜인아 의사 선생님께 감기인지 독감인지 뭔지 여쭤봤어? 알레르기래? 그랬더니 아니요. 약은 먹었어? 주사는? 어떻게 하래? 같이 먹고 그냥 약병처를 쓰면서 물어봐야지 혜인아. 아 그렇게 언니미가 있네요 민지 씨가 그런 거 좀 잘 챙기고 이렇게 좀 보듬어주고 그런 게 있네. 어쨌든 민지 씨랑 한이 씨가 제일 언니들이시니까. 네. 얘기하다 보니까 9시 33분이에요. 우리가 원래 10시 전에 꺼야 되거든요. 맞아요. 좀 약간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9시 한 55분에는 꺼야 된단 맞아요. 말이죠. 네. 우리 왜냐면 뒤에 게임이 준비가 돼 있어요. 재밌겠다. 너무 재밌다. 그러면 게임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우리 지금 요걸로는 밑에 막 질문들이 막 여러 개가 있는데 몸으로 말해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남으면 맞아요. 따죠. 민지 씨 안 먹어본 거 많잖아요. 아 맞아요. 콩국수, 칼국수, 비빔면 도전할 의향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저런. 저런 좋을 텐데. 아니 밀가루 안 좋아요? 아니 좋아요. 근데 약간 저한테 되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좀 도전을 해봐야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먹기도 약간 바쁜데. 워낙 많은데 음식이. 굳이 약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는가? 넓힐 필요가 있느냐. 좋아하는 게 아직 이걸로 충분한데. 저랑 비슷한 생각이신데요. 근데 나는 콩국수는 좀 약간 호불호가 있거든요, 확실히. 칼국수 비빔면. 요거 가리는 사람은 사실 처음 봤어요. 저는 뭐 김치 안 먹거든요. 진짜요? 예. 정말요? 김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먹는데 막 네. 일부러 먹진 않아요. 나이만 어른이 됐지 아직 아이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자 그리고 급하게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희 씨가 아이솔레이션 되게 잘하시잖아요. 원하게 될 거잖아 그 부분 네. 이거 그 부분 그거 그거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냐라는 게 여기 있는데 가능하시면 아 그럼요. 오. 아 귀여워. 야! 아 이게 알려주세요. 뒤에서 나 안 할래. 아 내가 아까 잠깐 해봤는데 네. 내가 끼면은 이게 칙칙해져. 망가져? 오케이. 어렵게 그 좋게 만들었는데 칙칙해져요. 다니엘 씨는 입으로 효과음 내는 습관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데 갈 때도 아, 총총총총. 아 갑자기 갑자기?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게... 먹을 때. 이게 뭔가 좀 있어. 그거는 약간 있어요. 특히 뭔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약간 신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르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몰랐는데 멤버들이 이걸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 진짜구나. 침착맨도 있어요. 나중에 알았구나. 침착맨도 게임할 때 때리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행! 행! 이런 거 하거든요. 행! 내가? 네. 그런 말을 해요? 이거 봐. 이거 본인들은 모른다니까. 아, 맞아요. 네, 본인들은. 다현이 씨 막 가다가 의자 앉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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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기의 마음을 약간 노래를 자주 만드는. 아, 노래를 은유를 넣어서 네. 생활형 작곡가. 네, 네. 세탁기 막 돌아갈 때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따라서 그 뒤에 덧붙여서 멜로디 연결해서 만드는 거. 아, 그 세탁기 끝나고 나오는 거. 엘리베이터 음도. 뭐였지? 그 있어 멜로디. 그런 거 비슷하죠? 뭐 아무튼 있어요. 아 그게 끝나면 거기 이어서 멜로디 부르잖아요. 근데 되게 길게 가요. 길게 가서 끝까지 가. 하루 종일 잘 때까지. 잘 때 누울 때 뛰어 야야야 이러. 빠빠빠빠빠빠빠 대용. 그리고 자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한번 구경하세요. 인형까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팀을 일단 나눠야 돼요. 야, 선생님, 그 좀 그 통솔 하세요. 자, 우리 학생분들 가지고 네. 네. 3대 2로 나눠서 두 명은 제 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이 이제 한 팀이 돼서 한 명이 설명을 하고 두 명이 맞히고 스피드 게임으로 할 거예요. 네. 할 거고 팀을 일단 나눠야 돼요, 팀을. 주먹가위로 하자, 주먹가위. 주먹가위, 주먹, 주먹가위, 주먹. 됐어, 됐어. 그러면 다니엘 씨랑 혜인 씨가 제 팀이네. 자 그러면은 순서 가위바위보 해서 우리 순서를 정하고 대표 오세요. 아, 대표 그럼 가요. 대표요. 네. 그럼 가봐요. 키 제일 작은 애. 가위바위보.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할까요? 이렇게 할래요. 어떻게? 골라야 돼. 먼저 하자. 그러면은 먼저 이 골라야 팀이 요걸 골라야 돼요. 감정, 음식, 동물, 과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있어요. 동물. 동물로. 과학자 아기자마다. 시간은 3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3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토끼. 고양이. 와. 맞아. 고양이. 아 이거 뭐? 뭐야? 뭐야? 너무 쉬운데. 어렵다. 달팽이. 거북이. 달팽이. 거북이. 고등어치. 오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너무. 야 이걸 이렇게 살려. 곰돌이. 아이고. 아, 와 뭐야 문제가 끝나겠는데? 기린. 이렇게. 와 이거 뭐냐고. 이렇게 잘해. 너 왜 자꾸 이상한 거야? 아 낙타. 아니 어떻게? 낙타. 어떻게 알아? 이거 다 소진되겠는데? 아 우리 팀워크 잘 받는다. 나무들. 우와. 뭐야? 나 영어했어. 내가 다 망쳐놓으면 어떡하냐 진짜 큰일 났다. 패스.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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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몰라요? 패스? 패스. 네. 패스.
어, 방금 봤는데 한현이 보긴 했는데 한현이 한이가 맞춰서 맞추지 마. 내가 맞출게. 문지희 씨가. 어. 뭐야? 어 어. 뱀? 박 박쥐. 와. 아, 진짜 잘해. 아, 그 캥거루. 어? 아, 캥거루 아닌가? 말. 말. 뭐야? 지브라. 와. 우와, 정답. 지브라? 지브라 정답. 아, 맞아요? 지브라? 아, 맞아요. 패스. 한국어로 몰라요? 응. 아, 다음은 다음은. 다음. 이거 해 봐. 아. 땡기. 아, 뭐야, 귀여워. 뭔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표현하세요? 이거 어렵다. 아, 패스. 패스. 아, 이거네. 이게 아, 문제가 좀 지독하네 이거. 할 수 있다. 패스? 어 끝났어. 아 끝났어. 그럼 앞으로. 아까 못 맞힌 거 캥거루, 판다, 땅, 파, 두더지. 어. 오. 두더지. 우리 그 민지 씨가 이거 설명할 수도 있어. 아고 살. 어. 다 좋아. 왜 언니가 했던 거예요? 산지 씨가 봤었어. 언니 봤었어요 이거. 오리 비바 와 비바 아 끝났다. 끝났어요. 예. 아 이거 몰라요? 아 오리 이거 어렵다. 아니 호지예요 호지. 아니 호지 너구리 너구리. 아 근데 엄청 잘한다. 유대리. 근데 이게 쉬워요 원래 동물이. 아 동물. 저희가 그 토끼도 있고 그 고양이도 여기 있어가지고. 자 이제 종목이 뭐가 있냐면요. 감정 음식. 감정 갈게요 감정. 오케이. 감정이 쉬울 것 같아. 감정 오케이. 파이팅! 어, 시작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자, 우리끼리 잔민 파이팅. 아 이거 떨어져서 하는 샌드위치. 이게 뭐야? 네 이거요. 떨어져서 샌드위치 뭐야 이게? 이게 뭔데? 저희 파이팅이에요. 모르세요? 아, 눈 누르면 저희 샌드위치.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아니네. 열탕이 맞아요? 네 가짜야. 원래 샌드위치처럼. 샌드위치. 모이는 거야. 자 제가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어. 초조함! 연기 불안함! 불안함!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 잊어버렸다. feelings. 내 글자? 긴장? 어떻게 해야 되지? 화장실? 패스. 열정! 오케이! 와! 바로? 추억! 실망! 실패했어! 못 찾아! 화나! 분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니요? 아, 살짝 그리워? 아니요? 어, 그럼 잘 아, at the start, it was okay. 아파! 분노! 다쳤어! 고통! 고통? 고통스러움! 어. 세 글자? 고통. 세 글자? 하! 하! 뭐야? 복통! 치통! 아니면. 야, 넘어가. 어지럼! 패스. 이거는. 응? 피. 어 아직 이거 시작했나요? 추워. 외로워. 힘을 주고. 문제 어렵네. 고민한다. 신중함. 신중. 비슷해. 아니 어렵다. 패스. 패스. 배고픔. 아니 그래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는 할 수 있는데. 아, 배 아픔! 어머어머. 배불름! 지금 날 보자마자 배고픔밖에 생각해. 기쁨! 기쁨! 성공! 뿌듯함! 뿌듯함! 어... 기쁨! 뿌듯함! 뿌듯함! 40초. 뿌듯함? 뿌듯하다. 파이팅! 힘내자! 내 몸에 할 수 있다! 승리!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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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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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안에서 계속 해야 돼 설명 헤헤헤헤 오! 오! 이겼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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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듯해 안 뿌듯해 뿌듯해 아 이거 뿌듯해 자리 바꿔 자리 바꿔 다리 바꿀래요? 이거 성취 성취 성취감 자신감 끝났어요. 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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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하면 안 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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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외로 번외로. 귀찮아. 좋아함. 귀찮아. 좋아함. 아, 나랑 같은 글자 번호로 맞아? 사랑한다. 짝사랑 짝사랑. 사랑한다. 어? 어? 뒤통수. 어? 그 감정을. 배신감. 배신감. 넘겨봐, 넘겨봐.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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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우리 이거 그냥. 지금 몇 분이야? 지금 몇 분이야? 영이요. 찾는다. 찾는다. 얘 시간 없어. 어디지? 어디지? 진짜 시간 없어. 어디지? 놀람. 놀람. 그래, 됐어. 끝. 아, 이거 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졌어요. 사실은 상품이 걸려 있었어요. 이긴 팀은 침착맨이 그림을 그려주고. 진 팀은 제가 그려주는 걸로. 오! 오! 진짜 1분 안에 그리기 어때요? 1분 안에 그리기? 1분 좋아. 재밌겠다. 오! 이러고 나와! 저희 숙소에 이미 있어서. 휴가하면 되겠다.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는 동안 클로징을 하세요. 하시니까 클로징을 하고 계세요. 우리 팀이 누구야? 저기 혜인 씨랑 다니엘 씨. 제가 두 분 다 그려드리겠습니다. 팀으로. 너무 기대된다. 오늘 정말. 정말 다시 해볼 수 없는 생전 처음 해보는 뜻깊은 경험이었고요. First and last. 정말요. 너무 재밌게 하고 가서 진짜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MG와 디포 겨울에 잘 어울리면서도 또 색다른 음악이잖아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네. 또 OMG 뮤직비디오가 재밌는 스토리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면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더 하고 싶은 말? 뭔가 그 OMG 무비 오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고정관념에 네. 대한 그런 뭔가 부분을 깨는 그런 뮤직비디오도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닿는 게 있었으면 정말 우리도 너무 행복할 것 같고 꺼야 돼? 저희도 꺼? 아 꺼야 돼 끊어 꺼야 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아 57분이야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 3분 남았는데 왜 3분 그림, 남았잖아 그림 이것만 그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림을 혹시 모르니까 아 오케이 안 돼! 어? 뭐, 왜 잘 그리세요? 왜 잘 그리세요? 일신 와우 저 그것만으로도 가져가고 싶어요 일신 정말 제가 끝나고도 그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안 돼서 보여줘 너무 잘 그리시네요 빠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다음에 또 놀러와 안녕